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상 축사는 2천여 곳이 넘는데 적법화 이행률은 아직 목표에 못 미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외곽에 있는 한 축사입니다. 이 축사인 소 9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무허가 시설을 사용하다 땅 용도와 면적에 맞게 건물을 고쳤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도록 유예 기간이 주어져 시설은 개선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은 부담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이제 비용 문제죠.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제 무허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철거하고 다시 이제 원상대로 이제 다시 또 지어야 하니까 거기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정부는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계획인데 2단계 대상 농가는 올해 9월까지 적법화해야 합니다. 축사 규모와 사육 두수에 따라 대상 농가를 정했는데 도내엔 모두 2,584곳입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이행 계획서를 냈지만 이행률은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강릉과 양양, 고성, 양구 등 일부 지역은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농가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데다 주거 밀집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있는 축사는 아예 철거나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농가들이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축산 농가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전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은 행정처분을 좀 유예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합의했어요. 그렇다고 무신장 가기 힘든 부분들이고. 정부는 최근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낮은 이자의 대출을 늘려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축산 농가의 호응을 이끌어낼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군 수산항 요트 마리나에는 계류 시설이 꽉 차서 대기 기간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편이 나아진 데다 저렴한 사용료 때문인데 올 연말까지 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군 수산항 요트 마리나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2억 원을 들여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정고장 시설을 갖췄습니다. 60척 수용 규모의 해상 계류시설에는 크고 작은 요트로 가득 찼습니다. 육상에도 수리나 도색, 세척 작업을 위해 올려졌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요트들이 즐비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레저포트릴로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0척이 대기하고 있고요. 문의는 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수산항 요트 마리나의 계류비는 요트 크기에 따라 한 달에 최저 4만 5천 원에서 최고 3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편입니다. 계류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양양군은 선석 27석을 더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12억 원을 투입해 시설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이면은 공사가 재개돼서 연말까지 중공토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급증하는 그 요트 인구들을 많이 또 수용하고 또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핑의 명소로 자리 잡은 양양군이 요트 시설 확충으로 해양 네포츠 거점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앞으로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혜택이 확대되고 협의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강원도는 강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강원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개인이나 법인이 강원 상품권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수료율 등 대행 금융기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이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에 운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항공 운항 체계 전반에 걸쳐 검증을 받는 운항 증명서 발급에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10월 첫 취항을 목표로 최근 B737-800 항공기 두 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한 대는 추가 협상 중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동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31일자로 공식 해산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청산법인으로 전환해 공식 보고서 작성, 채권 공고, 변제 등의 잔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조직위에 파견 중이던 도청 소속 공무원 16명 가운데 3명은 다음 달 1일자로 복귀하며 3명은 청산단 잔류, 10명은 2018 평창기념재단 설립 준비단으로 파견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 개최 유공자에 대한 강원도의 추천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유공자 정부 포상 추천자로 공무원 123명을 포함해 모두 374명을 강원도에 배정 통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체 수요조사에서 670명을 대상자로 뽑았는데 대폭 줄어든 숫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체 포상 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행정안전부에 포상 규모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월 둘째 주는 가야 상훈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단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서석터널 안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1살 최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춘천홈에서 올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 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는 내일 오후 2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성남FC와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3라운드까지 1승 1무 1패를 기록해 리그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강원은 성남과의 최근 10경기에서 4승 2무 4패의 호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지형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건설이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당장 건설할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출자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 전에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규 택지 등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거주지 우선 주차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원주시의회 류인출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부족으로 주택가 골목은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웃 간 주차 분쟁을 해결하고 이면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원주 지역 차량 등록 대수는 16만 6천여 대로 20만 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원주시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횡성 4.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전시 100년의 재회는 창작민화와 전통매듭 작품으로 독립운동의 아픔과 독립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4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